오늘은요, 감자, 양파, 부추전을 하려고 그래요. 감자, 양파, 우리 밭에서 지금 뜯어온 신선한 부추를 가지고 감자하고 양파를 갈았어요. 감자, 양파 간 데다가 이 부추를 밭에서 금방 신선한 것, 배워온 것을 넣고, 머위 좀 넣고, 당근하고 이 부추 넣어서, 주 재료는 감자하고 양파예요. 감자하고 양파에다가 이 부추하고 당근하고 머위 좀 넣어서 이게 감자 양파 부추전을 좀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부추가 넉넉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뎅도 부추전을 할 거예요. 아니 오뎅 이제 잡채를 하려고 그래요. 지금 이 당면을 삶아서 이게 건져 놓고 이따 밑간을 좀할 거고요. 이게 오뎅하고 붉은 고추하고 여기도 부추, 오뎅 부추 잡채를 하려고 그래요. 자색 양파도 좀 들어가고, 붉은 고추하고 오뎅을 2팩 아주 넉넉히 넣었어요. 오뎅을 조금 이렇게 채 썰어서 이렇게 넣고, 오뎅 2팩을 뜯어서 이렇게 채 썰고, 이제 붉은 고추하고 부추를 넣어서 자색 양파 넣고. 오뎅, 부추전을, 부추 잡채를 하려고 그래요. 오늘은 이제 감자 양파 부추전하고, 오뎅, 자색 양파, 부추 잡채를 하려고 그래요. 아주 맛있겠죠?